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 원클래스 정준호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삶과 예술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 어느덧 그 마지막 순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상실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카잔 성당입니다. 청명한 여름 하늘 높이 비둘기가 날아올랐는데요. 먼저 밥이라는 그런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블라즈미르 다비도프, 1871년 차이콥스키가 31살 때 태어난 조카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35살 때던 1906년에 권총으로 짧은 삶을 마감한 비운의 인물입니다. 이 블라즈미르 다비도프는 여동생 알렉산드라의 아들이었는데요. 날 때부터 외삼촌을 또 빼닮았습니다. 자, 두 사람의 사진을 보면 눈매라든지 콧날, 입까지 참 닮았죠? 차이콥스키가 젊은 날 어떻게 생겼을지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카의 모습입니다. 가족은 아기를 영어로 베이비 이렇게 불렀는데 그 아기가 베이비를 밥이라고 잘못 발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칭이 되었다는데요. 차이콥스키는 거의 연인을 대하듯이 조카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블라즈미르가 성장할수록 애정은 한쪽으로 기울었죠. 그리움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차이콥스키의 차지였습니다. 자, 편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891년 7월 20일 차이콥스키가 조카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연인에게 편지를 받은 젊은이처럼 나는 부끄러움 없이 내 손이 지나간 자리에 입을 맞췄다. 소중하고 멋진 친구, 사랑한다. 참 남다르죠? 이번에는 블라즈미르가 또 다른 외삼촌, 그러니까 차이콥스키의 동생 모데스트에게 같은 시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과 친구 루돌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삼촌에게 털어놓고 있는데요. 저와 루돌프, 루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만화를 생각했어요. 받침대가 있고 루지가 그 위에 섰어요. 그 아래 불길이 타오르고 제가 거기에 끝없이 연료를 부어요. 연료에는 극장표, 저녁 메뉴판, 페티아 삼촌과 작은 삼촌 작품 따위가 들었어요. 그건 그렇고 페티아 삼촌, 바로 차이콥스키죠. 삼촌은 이따금 울적했다가 부글부글했다가 변덕스러웠다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자, 블라즈미르가 이 작은 삼촌에게 쓴 글에 나오는 만화, 친구 루지가 이 어떤 받침대 위에 서 있는 그런 만화. 글쎄, 머릿속에 그려보았지만 제가 그것을 옮길 수는 없어서요. 다른 그림을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포어바흐라는 이 독일 화가가 그린 플라톤의 향연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대표작 향연은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플라톤은 여러 인물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이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이가 지긋한 멘토가 동성애 젊은이를 보듬어 안는 이제 그런 동성애 사랑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그런 장면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자, 옷을 입은 듯만 듯, 또 술에 거나하게 취한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이 집에 들어섭니다. 저는 이 알키비아데스가 자신만만한 다비도프처럼 보이고요. 그가 어깨동무를 한 남자 같기도 하고 좀 여자 같기도 한 사람, 루돌프 북스웨프덴이라는 다비도프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두 사람을 맡는 집주인 아가톤인데요. 작은 삼촌 모데스트처럼 보입니다. 뒤에 등을 돌리고 앉은 소크라테스인데요. 머리가 벗겨진 인물. 차이콥스키, 뭔가 상념에 젖은 듯한 그리운 그런 그리움에 젖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벽에 기댄 사람은 세르게이 키레예프라는 차이콥스키의 법률학교 시절 동창 친구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이콥스키가 짝사랑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알렉세이 아프티인이라는 사람은 역시
법률학교 시절 동창이고요. 차이콥스키에게 운명이라는 시를 적어주었던 그런 친한 친구였지만, 차이콥스키는 이 아프고프틴이 자기 조카이자 자기가 좋아하는 다비도프를 유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년에 좀 소원해지는 이 아프고프틴과 차이콥스키였는데요. 그 밖에도 실롭스키 형제, 또 콘드라티에프 같이 차이콥스키 주변에는 늘 동성 친구들이 어울리곤 했습니다. 무척 복잡한 이런 관계, 제가 플라톤의 향연을 그린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다음으로 영국과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가볼까요? 자, 가보지 않으신 분이라도 사진만 보고도 아, 나이아가라 폭포 아닌가 하고 떠올리실 만한 그런 명소죠. 1891년 차이콥스키가 이곳에 갔습니다. 뉴욕의 카네기홀 개관 무대에 초청을 받은 것인데요. 앤드류 카네기라는 철강왕이 많은 재산을 희사해서 뉴욕에 지금도 클래식의 메카라고 하는 이 카네기 홀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4월 17일에 프랑스 북부의 르 아브르 항에서 배가 출발했습니다. 마농 레스코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도 바로 이곳에서 미국으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아흘에 동안 배를 탄 끝에 뉴욕에 도착한 차이콥스키. 그의 가방에는 모음곡 3번과 피아노 협주곡 1번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이두 곡으로 미국 청중과 만나려 한 것이고요. 그가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또 볼티모어와 필라델피아, 워싱턴도 찾아갔고요. 앞서 보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강의 너비를 센강이라든지 볼가강과 비교를 해보기도 하는 것처럼 아주 신나는 관광객이 되었습니다. 자, 모음곡 3번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스타니슬라프 코차노프스키라는 러시아 지휘자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는 관현악 모음곡을 네 곡을 썼는데요. 1번은 폰 맥부인에게 헌정한 것이었고, 2번은 제수 씨에게 헌정을 했었죠. 또 4번은 모차르티아나라는 제목이 붙은 모차르트 곡의 편곡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이 네곡 가운데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만큼 또 차이콥스키가 미국 청중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내악장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작은 교향악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확장하면 하나의 발레 작품을 이룰 것 같이 꽉찬 짜임새입니다. 첫 악장은 엘레지 비이가인데요. 두 번째 악장 Valse Melancolique가 좀 저는 재미있습니다. 슬픈 왈츠인데요. Valse Triste라는 또 다른 제목의 하지만 같은 슬픈 왈츠라는 의미의 시벨리우스 곡도 있는데요. 일찍이 오스트리아의 슈베르트가 왈츠를 썼습니다. 그런데 딱히 제목을 붙이지 않았더니 출판업자가 슬픈 왈츠라고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슈베르트가 전에 듣고서는 어떤 멍청이가 슬픈 왈츠를 작곡하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하는데요. 뒷날에 후배 차이콥스키나 시벨리우스 같은 다른 나라 작곡가가 슬픈 왈츠를 쓴 것을 슈베르트가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세 번째 악장 스케르초 그리고 마지막은 변주가 있는 주제. 역시 슈베르트가 작기로 했던 그런 형식인데요. 차이콥스키의 완성된 무도회 꼭 한번 전곡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해에 역시 영국을 처음 방문합니다. 케임브리지. 가운을 입은 차이콥스키의 흑백 사진 실제 모습이고요. 그 옆에 칼라로 된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림은 소련에서 만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앞서 여러 장면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영화인데요. 역시 케임브리지에 도착한 차이콥스키가 뒤에 가방을 든 하인 알렉세이 소프로노프를 대동하고 대학 관내로 안내를 받는 모습입니다. 1893년 6월 1일 런던 필하모닉 협회에서 교향곡 4번을 그리고 12일에는 케임브리지에서 자신의 교향시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튿날 대학에서 프랑스의 까미유 생상스, 독일의 막스 브루흐, 이탈리아의 아리고 보이토, 노르웨이의 에드바르 그리그, 그리고 러시아의 퓨트르 차이콥스키에게 명예 음악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영국으로 초대한 것인데요. 그리그는 마침 몸이 좋지 않아서 직접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차이콥스키로서는 정말 감개무량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곡 가운데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를 제가 영국의 젊은 학생들 로얄 아카데미 교향악단의 연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서 여러 차례 만나셨던 러시아 지휘자 세면 비츠코프가 연주하는 이 곡을 차이콥스키가 직접 들었더라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신의 조카 블라즈미르와 이름이 같은 블라즈미르 유롭스키가 런던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교향곡 4번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미권 두 나라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의 마지막 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죽음의 무도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노란색 글씨.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가 1893년 11월 6일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앞뒤로 그의 지인들이 일제히 사망했습니다. 콘스탄틴 실롭스키와 블라디미르 실롭스키 형제, 차이콥스키의 제자이자 친구였는데 훨씬 어린 나이에 이 형제가 세상을 떠난 것이고요. 친구였던 동갑나기 알렉세이 아프크틴도 앞서갔습니다. 작가 알렉세이 플래셰프가 또한달 전에 세상을 떴고요. 차이콥스키 뒤로는 나데즈다 폰 메크라는 때려야 뗄수 없는 인물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프랑스 니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마치 초신성의 폭발로 주위의 모든 별들이 빨아들여지면서 블랙홀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요. 차이콥스키의 죽음이 아마 이 전후로 미친 영향, 대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차이콥스키는 10월 22일 모스크바를 출발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말라야 모르스카야 거리 13번지 동생 모데스트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동생이 마련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집이었는데요. 지금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이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층에 바로 차이콥스키가 기거했던 곳이 있습니다. 한 걸어서 15분쯤 되는 멀지 않은 곳에 필하모닉 홀이 있는데요. 10월 28일 이곳에서 막 완성한 여섯 번째 교향곡 비창을 직접 지휘해 초연했습니다. 며칠 뒤 여느 때와 같이 아파트와 음악당 사이에 있는 문학 카페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었는데요. 푸시킨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 같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명사들이 찾곤 했던 이곳에서 차이콥스키도 늘 환영받는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곳에서 먹은 끓이지 않은 물 때문에 심한 복통을 일으켰고요. 주치의 바실리 베르텐손이 콜레라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가 콜레라에 걸렸는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이 저명한 사람들이 찾는 문학 카페가 엄격한 위생을 엄수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끓이지 않는 물을 냈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많은 논란. 차이콥스키가 앞서 말씀드렸던 조카 블라즈미르와 문란한 관계였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명예 법정에 소환되었다. 그로부터 자살을 종용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떠돌게 됩니다. 10월 6일 극심한 고통을 참다가 차이콥스키가 마침내 모든 장기가 손상되어서 새벽 3시에 사망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쓰던 옛날 달력으로는 10월 25일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이 모데스트의 아파트 2층에 차이콥스키가 살다 갔음을 알리는 명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에 지휘했던 비창 교향곡, 모스크바의 차이콥스키 박물관에 자필 악보가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필적이죠. 여섯 번째 교향곡, 하지만 번호가 붙지 않은 만프레드라는 교향곡까지 해서 일곱 곡을 완성했고, 사실은 한창 쓰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남긴 일곱 번째 교향곡에는 이 삶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파테티크라는 교향곡 6번의 부제도 차이콥스키가 직접 적은 것인데요. 불어로 된 이것을 이 파테티크를 일본 사람들이 비창이라고 옮겼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픔이라고 풀어놓았습니다. 슬플 비 슬플 창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파테티크라는 이 불어는 하지만 비장한이라는 의미로 풀어집니다. 그저 슬프다는 것만은 아니고 장엄하다는 그런 느낌을 더하는 것인데요. 영어의 페이소스라는 같은 어원을 떠올려 보면 그 페이소스, 파토스를 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마치 연민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측은지심인 것이죠. 오이디푸스라든지 셰익스피어의 많은 비극의 주인공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을 그저 슬픔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오이디푸스나 셰익스피어의 많은 비극 작품들을 떠올려 보시면 훨씬 더 다채롭고 드라마틱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작곡 중에 동생 아나톨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온통 새 작곡만 생각을 한다. 이 작품에서 떨어지기가 어려워. 내가 만든 최고가 될 거야. 이 내가 만든 최고라는 말은 차이콥스키가 쓴 모든 곡에 그가 부여한 그런 수준인 것이죠. 가능한 한이 교향곡을 어서 끝내야 해. 다른 할 일이 쌓여 있기 때문이야. 말씀드렸던 교향곡 7번도 있는 것이고요. 자, 예브게니 무라빈스키가 지휘하는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교향곡 6번의 사막장 가져와 봤는데요. 다 듣고 박수를 치시기에는 아직 이른 것이죠. 바로 이 곡의 진면모 파테티크를 담은 사악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불멸의 순간, 차이콥스키의 죽음 뒤로 11월 8일 러시아 전역에 애도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차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카잔 성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는데요. 6천 명이 들어가는 카잔 성당에 그 장례식 입장권을 사려는 사람이 10배, 6만 명이나 몰린 끝에 8천 명만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넵스키 수도원 티흑빈 묘역까지 많은 사람들이 영구 행렬에 따랐고요. 양지 바른 곳에 차이콥스키를 안장을 했는데요. 바로 이 장례식의 모습 때문에 차이콥스키가 콜레라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추측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죠. 콜레라라면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바로 화장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많은 추모객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콜레라가 아니었다라는 의문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더라도 차이콥스키는 가까운 머지않은 세월 안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 모든 것을 이 마지막 교향곡 최후의 악장이 들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악단의 연주로 한번 전곡을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던 20차례의 강연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책에 다 적지 못한 내용을 한번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음악도 곁들였으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차이콥스키의 삶이 주마등처럼 펼쳐지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강의에 적지 못한 내용, 물론 책에 더 상세히 적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아직 만들지 못한 이야기가 오페라 스페이드의 왕에 대한 것입니다. 스페이드의 왕은 아주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더 공들여서 차차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에필로그로 차이콥스키의 박물관이 있는 그의 마지막 거처,
클린 박물관도 다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모두 알고 계시죠? 유튜브 제목 옆에 있는 표시를 누르시면 제가 링크한 여러 사이트들이 딸려 나오니까 음악과 함께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해서 차이콥스키 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주제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정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